네, 오늘 보합권장 예상하는 전문가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1명이고요. 자,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NF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약세장 예상하면서 한미반도체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 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장비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라온텍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용권 차장님.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반도체, 대형주 위주에다가 완성차까지 지금 같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수면 위아래로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가 해결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반복이 되면서 리스크 요인으로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역시나 운송장비,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화학, 철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은 수급 개선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일봉상 최상단 이평선인 35일선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간밤에 지금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어요.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장이 끝난 이후에 정말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26%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반도체라든가 AI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일어난 흐름이 생길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12개월 예상 지금 주당 순이익이 반전을 상승 반전 쪽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S&P 500도 지금 이익 반등 가시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적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반도체 위주의 움직임들 나오는지 오늘은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 이재규 대표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좀 봐야겠지만 약세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뭐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이제 좀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뭐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는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에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뭐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빨리 좀 타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말고 뭐 유럽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미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재작년 고점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 다른 나라 증시들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섹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원 차장님. 네, 저는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업체인 LNF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얘기가 최대 8천억을 투자를 해서 연산 6에서 최대 8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전구체 공장을 새만금 산업단지에다가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뉴스를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전고체라는 것들이 양극재가 되기 전에 전 단계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광물 쪽이기 때문에 광물 생산하는 기업과 합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국내 유일의 동제련회사인 LS그룹의 자회사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알려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LG그룹, SK그룹 전부 다 새만금에다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면서 전고체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고체의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중국의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숙명 앞에 좀 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NF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테슬라에 편중이 된 매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도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이런 쪽들 대비했을 때 좀 늦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전구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리튬, 전구체, 양극재로 생산이 되는 이런 수직 계열화를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 또 대포되어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진납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진다. 올해에도 미국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고객사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컸는데 그 점유율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인 뭐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여러 곳들이 다 전기차로 생산 전환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사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보면은 좋을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고객사의 다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반도체 업종의 업황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뭐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장비 업체인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세계 10대 베스트 장비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실적이 이제 1분기 때 저점을 찍고서 이제 2분기부터 반등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전방 업체들이 감산을 한번 했고 이 공급 축소에 따른 재고 소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면 생산이 정상화가 되고 그럼 캐펙스 역시 정상화가 되게 될 텐데 이 캐펙스가 정상화되게 된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실적적인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AI 아침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게 된 이유 중에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미 반도체 지금 개장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한미 반도체를 좀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